안녕하세요. 드라마 리뷰파 보는 잼잼 리뷰입니다. 이제 곧 죽습니다에서 이제가 겪는 죽음에 여러 번 관련이 있는 인물이 있는데요. 바로 태강그룹의 대표인 박태우입니다. 박태우는 원작 웹툰에는 없는 인물로 이제 곧 죽습니다에서 극 전체의 가장 큰 빌런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박태우는 태강그룹의 장남으로 대외적으로는 아주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었죠. 태강그룹 채용 면접에서 얼마나 내세울 게 없었으면 알바 경험을 이력서에 썼냐며 최희재를 비웃는 다른 면접관들과 달리 박태우는 헝그리 정신과 근성을 말하고 싶었던 것 아니냐며 알바를 하는 와중에도 자격증을 따며 자기관리를 확실히 했다고 칭찬하는 사람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습관적으로 음주운전을 하고 돈으로 사람을 사 대신 감옥에 가게 하며 재미로 사람을 죽이는 최대 빌런이었죠. 박태우는 총 6명의 죽음에 연관이 있었는데요. 장건우의 몸으로 이지수에게 자신이 최희재라고 고백한 순간 박태우가 운전한 차가 두 사람을 덮쳤고 장건우는 죽기 직전 지수를 죽인 자가 박태우라는 걸 목격하고 복수를 다짐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은 최종 빌런 박태우의 최후에 대해 뇌피셜을 좀 돌려보려고 하는데요. 그럼 영상 바로 시작할게요. 박태우는 해결사 이주은이 속해 있는 비밀조직에 이제가 첫 번째 죽음을 겪었던 박진태의 죽음을 사주했습니다. 대강그룹의 둘째 아들 박진태는 모든 형만 이기면 된다는 사실을 일찍이 깨달았고 형을 이기며 아버지의 총애를 듬뿍 받았죠. 그리고 결국 장남을 제치고 태강그룹의 후계자가 될 예정이었습니다. 이에 박태우는 박진태를 사고사인 것처럼 위장하여 죽이도록 청구했고 박진태는 비행기 폭발로 사망했는데요. 또한 이 사고로 비행기에 타고 있던 파일럿과 승무원도 죽게 되었어요. 두 번째 박태우가 죽인 사람은 익사이팅 스포츠매니아 송재석입니다. 박태우는 송재석에게 낙하산 없이 8000m 상공에서 뛰어내려 그물망으로 쏙 떨어지는 데 성공한다면 현금 30억을 주겠다는 제안을 했습니다. 물론 이 도전을 한 건 송재석의 선택이었지만 박태우가 사람 목숨감으로 30억을 제시하며 사람의 목숨을 그저 궁금증을 푸는 도구나 유흥거리로 생각했다는 게 굉장히 소름 끼치더라고요. 또한 현금 30억 대신 시청률 30%를 기록하자 방송국 직원이 포상휴가를 갈 수 있다고 좋아하는 장면은 송재석의 죽음 장면만큼이나 충격적이었어요. 세 번째, 박태우가 죽음에 이르게 한 인물은 조태상이었습니다. 가난한 가정 형편으로 돈이 필요했던 조태상은 박태우 대신 교통사고 뺑소니범이 되어 재판을 받았는데요. 미성년자라 집행유예 정도 받을 줄 알았으나 재판 도중 교통사고 피해자가 사망하면서 조태상은 2년형을 선고받았죠. 격투기 선수라는 꿈에서 영원히 멀어지고만 조태상은 10억을 달라며 돈을 주지 않으면 출소 후에 바로 변호사를 사서 경찰서에 가겠다고 협박했는데요. 법 좋아하다가 죽는 법 있다던 박태우의 변호사 말대로 조태상은 깜빵 동기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딸을 죽게 만들고도 용서를 빌지 않았던 조태상을 죽이려 했지만 결국 죽이지 못한 교통사고 피해자의 아버지와 단 1억을 받고 조태상을 잔인하게 여러 번 찔려서 죽여버린 감방동기가 굉장히 비교가 되더라고요. 조태상을 죽이는 사람에게 1억을 주겠다고 제시한 사람은 당연히 태강그룹의 박태우였습니다. 또한 최희재가 장건우의 몸에 들어간 후 장건우와 이지수를 차로 치워버린 것 또한 박태우였죠. 이지수는 현장에서 처참한 모습으로 즉사했고 장건우는 숨이 붙어있었지만 박태우는 편하게 해주겠다며 장건우의 숨통을 끊어버립니다. 장건우가 자신의 얼굴을 목격했기에 장건우가 살아있다면 조태상에게 죄를 뒤집어 씌운 것처럼 그렇게 운전자를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귀찮은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장건우를 죽여버린 거죠. 그렇다 보니 권혁수와 가정폭력으로 죽은 아기를 제외하고는 최희재가 죽음을 겪은 거의 모든 인물에 박태우는 연관이 있습니다. 해결사인 이주은을 죽인 건 결국 총을 쏜 여자였으니 이주은을 제외하고 송재석 또한 결국 자신의 선택으로 죽은 것이니 송재석을 제외하더라도 박태우는 총 5명을 죽인 살인자입니다. 박진태와 조태상처럼 살인을 청부한 건이 두 건, 장건우, 이지수, 몇 년 전에 교통사고 피해자까지 교통사고를 내서 직접 사람을 죽인 건이 세 건이죠. 최희재는 교통사고를 낸 사람이 라이터남 박태우라는 걸 봤고
지금까지 몸에 들어갔던 인물들의 기억을 통해 박태우가 지금까지 자신이 겪어온 죽음들의 연관이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지수를 죽인 박태우에게 복수를 결심하는데요. 장건으로 죽은 최희재는 정규철의 몸으로 깨어나게 될 예정이에요. 원작 웹툰에서 정규철은 14명을 죽인 연쇄살인마로 이재가 좋아했던 정지수라는 인물을 교통사고로 죽인 남자에게 참교육을 시전하는 캐릭터예요. 다만 웹툰에서는 정규철의 직업이 별도로 나오지 않았는데요. 드라마에서는 정규철이 화가라는 설정이더라고요. 연쇄살인마까지는 아닌가 봐요. 다만 영감을 얻기 위해 자신의 윤리의식을 어디까지 무너뜨릴 수 있을지 보여주는 인물이라고 하니 누군가를 죽이긴 한 것 같습니다. 남들과 다른 신미안을 가진 정규철은 우연히 길에서 본 풍경에서 깊은 영감을 얻어 화폭에 옮겨 담아냈다고 합니다. 이후 정규철의 그림은 해외에서 인간 내면 깊은 곳의 잔혹성을 표현했다는 호평과 함께 승승장구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전 정규철이 보고 그린 장면이 최희재가 죽은 그 현장이라고 생각해요. 최희재는 건물에서 뛰어내리며 혼자 죽은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길을 지나가던 것 뿐이던 어떤 여자의 머리 위로 최희재가 떨어지며 그 여자는 죽게 되었고, 그날 밤 최희재는 자기 자신뿐 아니라 다른 죄 없는 한 여자까지 죽인 살인마가 되었죠. 저는 정규철이 그렸다는 길에서 본 풍경이 이 두 사람이 죽어있던 장면일 것 같더라고요. 정규철은 두 사람의 죽음을 그리며 화가로서 승승장구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최희재는 정규철의 몸에 들어가 기억을 입력받은 후 자신이 한 여자를 죽였다는 걸 알게 되며 죽음이 말했던 최희재가 지은 신을 화나게 한 죄가 무엇이었는지 알게 될 것 같아요. 또한 이재 때문에 죽은 여자가 아기 인형을 들고 있었던 걸 보면 아기 엄마이거나 출산을 앞두고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즉 이제는 여자와 뱃속의 아이 두 사람을 죽였을 수도 있죠. 전 이제 때문에 죽은 여자가 앞으로 이제가 들어갈 몸 중에 하나인 안지영 형사의 아내일 것 같아요. 물론 원작 웹툰에서는 안지영이 미혼이었어요. 하지만 드라마에서는 각색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니 충분히 가능한 스토리죠. 추후 안지영의 몸에 들어간 최희재는 자신 때문에 죽은 여자의 남편이 되어 고통을 느끼고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한편 정규철은 평단의 관심을 독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새로운 작품의 준비를 앞뒀다고 하는데요. 정규철로 깨어난 최희재가 박태우에게 복수하고자 목숨을 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공개된 장면을 보면 정규철이 해가 저문 밤에 인적이 드문 폐건물에 들어갔더라고요. 왠지 박태우를 감금하고 있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이제 곧 죽습니다에 등장하는 빌런 1타 박태우의 최후는 어떻게 될까요? 그럼 전 다음 리뷰로 돌아올게요. 지금까지 드라마를 톱파보는 잼잼 리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